12월 12일부터 일본 나가노현 야스가타케에서 3대 유성군 중에 하나인 상둥이 자리 유성군이 나타났으며 14일 화요일까지 계속 관찰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본 나가노현 노베야마 근처에서 2020년 12월 13일 저녁 9시부터 14일 새벽 4시까지 상둥이 자리 별똥별이 쏟아진 후에 21일 동지에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해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상둥이 자리 유성우는 3200파이톤 소행성에 의해 유발되는 유성우이고, 유성우의 원인은 혜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 21일 동지에 목성과 토성의 정렬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행성의 정렬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 언급된 행성의 정렬 특징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행성이 이렇게 가까운 것은 중세이고 처음이었습니다. 작년 2020년에 400년 만에 한번 만나는 목토합상의 천문장관이 나타났던 2020년 12월 21일, 동지의 일본에서는 아오모리현 하치노해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 동지는 12월 22일입니다. 또한 명리학에서는 대운의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부터 19일 보름달과 22일, 동지까지는 큰 강진에 꼭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